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. 제가 5월 달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. 사진을 거의 한 2,000장 가까이 찍었는데 제주도가 또 자연이 되게 이쁘잖아요. 그래서 가족들과의 추억도 남기고 아름다운 자연도 그림으로 이렇게 남기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찍은 제주도 사진을 프로크리에이트에 가져와서 그 위에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저희가 처음으로는 이 화조원이라는 데 갔어요. 꽃화자랑 새조자 해가지고 꽃이랑 새가 많은 곳인가 봐요. 실제로 이렇게 독수리는 진짜 처음 봤어요, 가까이서. 근데 약간 불쌍했어요. 약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되는 동물인데. 그리고 알파카도 되게 많았어요.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? 이 복실복실한 털.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. 여기 이빨. 얼룩덜룩. 아, 이날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들도 엄청 파릇파릇해 보였어. 너무 이쁘다. 이 사진을 프로크리에이트에 가져가서 한번 그려볼게요.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그려볼게요. 일단 사진 레이어는 조금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이 위에다가 재밌게 그려볼게요. 아빠 손 진짜 캐릭터 손 같이 생겼다. 아빠들은 꼭 이렇게 배가 좀 나와 있어요. 채색도 간단히 해줘 볼게요. 제주도 여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진짜 제주도만큼 국내에서 이렇게 이국적인 느낌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. 제가 제주도밖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주도는 언제 가서 좋은 것 같아요. 또 가고 싶다.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고 바닷바람 쐬는 것도 좋고 귀엽네요. 그래서 다시 불투명도를 올려주면 이런 느낌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 있잖아요. 실제 사진들. 이런 거는 여기 조정 패널에 들어가면 맨 아래에 복제라는 게 있어요. 복제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.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미지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. 복제하고 싶으신 곳들 이렇게 끌어오면은 하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이것도 브러쉬를 바꿔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. 여기다가 날짜를 써줍시다. 이 사진을 이 아래가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면은 좀 어두운 곳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찍어서 툭툭툭 쳐주면 좀 어두워졌죠?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. 짠! 이렇게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가 만화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도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.
화조원에서 꽃들도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꽃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. 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. 이것 봐요. 너무 이쁘죠? 이 줄기 좀 보세요. 이 줄기, 탄탄한 줄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난 거예요. 펭귄을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. 도망가. 이 새는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, 트레이에. 너무 색깔이 화려하고 이쁘죠? 신기했어요. 진짜 예쁘고 다양한 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요새는 사람들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약간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새들 같지 않나요? 이것 봐, 너무 귀여워. 이렇게 화조원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앞에 이런 젖소가 있더라고요. 저 이렇게 젖소 가까이서 처음 봤어요, 진짜로. 눈도 보여. 좀 무섭다. 얘네 둘만 이렇게 앞에서 사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요. 너무 신기했어. 다른 소들은 다 여기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. 요거 위에다가 좀 재밌게 그림을 그려봅시다. 여기다가 절을 한번 그려볼게요. 갈아졌어 이러고 있는데 소 표정이 지금 안 좋잖아요. 혀를 내밀고 있네? 내가 졌어. 근데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려와라 뭐 이러고 있는 거야. 여기도 채색을 해볼게요. 또 불투명도를 다시 높여주면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됩니다. 좀 재밌어졌죠? 그림 자체가. 뭔가 여기에도 그림자를 넣고 싶다. 아까처럼 에어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여기 그림자랑 같은 색깔로 칠해주면은 실제로 그림자가 있는 것 같죠? 귀엽다. 이 이시돌 목장에 있는 우유부단이라는 곳도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이랑 뭐 밀크티랑 커피 이런 거 마셨어요. 너무 더웠어가지고 이날. 여기가 목장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울타리도 있고 진짜 제주도스러운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방 찍었어요.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. 근데 약간 수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좀 맞나? 수평을 좀 맞춰줬어요. 여기 빈 부분은 아까 그 복제로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되죠? 이런 부분은 그냥 브러쉬로 칠해주는 게 나아요. 감쪽같이. 아무도 몰라. 그럼 자연스럽게 수평이 되었죠? 채도도 약간 올려주고 밝기도 좀 높여주면 좀 더 청량감이 느껴져요. 그리고 여기도 복사가 됐네. 사진 위에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. 내 스스로 캐리커처를 그리는 거지.
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처음에는 막연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, 무조건 산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민이 돼. 만약에 내려가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을지. 저는 서울 토박이어서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어쨌든 이것도 다시 밑에 밑그림도 밑사진도 다시 올려주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 삐져나온 실제 저의 모습을 네, 한번 가려볼게요. 뭔가 여기를 좀 올리고 싶은데 어때요? 재밌죠? 그리고 여기 이 시돌 목장에는 이제 목장이니까 말이나 소가 있을 테죠. 그래서 엄청 가까이서 봤어. 이거 봐요, 말 근육, 이 핏줄. 와, 진짜 멋있다. 이것 좀 보세요. 이거 완전 액자 아닙니까? 다리만 좀 안 잘렸으면 완전 액자야. 이 말도 멋있는데 여기 뒤에 도로가 이렇게 쫙 나있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무들이 이렇게 서있고, 와 진짜 이거는 진짜 그리고 싶다.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? 와, 또 가고 싶다. 그냥 이 말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. 와 진짜 너무 이쁘다. 여기가 저희 숙소인데 숙소에 이렇게 작은 야자도 이렇게 있고 여기가 데크로 되어 있고 입구는 또 따로 있는데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집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주황색 꽃들이 이렇게 막 피어져 있어. 이렇게 온통 다 주황색 꽃이 이 돌담을 따라서 피어져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저희가 고기를 꺼먹으니까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막 먹을 거 달라고 하더라고. 너무 귀엽죠? 제주도는 사랑입니다, 여러분. 차로 지나다니다가 찍은 풍경들도 너무 예쁘잖아요. 이런 제주도의 아름다운 가로수, 나무들 이런 거 제발 베지 말아주세요. 제주도를 훼손하지 말아주세요. 그리고 저희가 간 곳은 여기 스누피 가든인데요. 이렇게 스누피 전시도 볼 수 있고 이 전시를 다 보고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카페도 있고요. 여기 아래에서는 이런 굿즈들도 살 수 있어요. 저는 거의 한 10만원어치 산 것 같아요, 여기서.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었다고. 전시장을 이렇게 나가면은 전시장의 한 5배, 6배 되는 크기에 정원이 있어요. 특히 여기가 너무 이뻤어. 여기 뒤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오름들이랑 들판들이 진짜 너무 이뻤어요. 그냥 여기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. 이 나무들도 너무 사랑스럽죠. 나무 하나도 제가 찍은 사진들을 참고해서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와 여기 봐요. 여기 되게 프랑스 시골 마을 같지 않나요? 아 너무 좋아. 요거 그리자. 여기는 시골길을 걸어가는 소녀를 그리고 싶네요. 아, 뭔가 동화 속 같다. 혼자 가면 좀 외로우니까 강아지도 같이 그려주자.
짠.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포스터처럼 만들어 봤어요. 너무 이쁘죠? 이 사진을 잘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포스터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가족 사진도 찍었는데요.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해서 스누피 가든에서 찍은 사진도 그려봤습니다. 너무 귀엽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여러분들도 사진을 가지고 그림 연습도 하시고 그날의 추억을 조금 더 진하게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다음에도 재밌는 그림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